월간 아티스트 4월호 전자북을 소개합니다. 4월은 봄의 기운이 활짝 열리는 시간이죠. 진달래, 개나리, 벚꽃이 활짝 펴서 정말 새봄을 알리는 매체 역할을 하고 있죠. 4월호 월간 아티스트 작가 소개합니다. 표지 작가로는 정영환 작가, 중앙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정영환 작가가 영원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다. 정영환 작가는 소셜미디어, 잡지 등 대중매체에 떠도는 이미지 혹은 관습으로 자리 잡은 신화적 이미지를 차용하고 재구성하여 작품의 모티브로 활용한다. 작품은 화려한 색채와 말끔한 붓터치로 인해 시각적인 완성물을 보여줄 수 있으나 예술이라는 거대한 프레임 뒤에 감춰진 허구를 드러내며 때론 송곳처럼 날카로운 이면을 내포한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시대에 맞춰 살아가다 보면 놓치게 되는 중요한 의미를 상기하고자 한다. 로스트라는 글자에서도 찾아주세요라는 정의뿐만 아니라 러브아워 스페셜 타임이라는 반어적 의미를 더해 정보와 이미지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시다. 이하영 파리 특파원이 전하는 해외 소식 아트 파리는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이미 끝났으나 아트원 TV 영상에서 만나볼 수 있다. 파리의 연금 개혁과 이런 데모들이 곁들여서 전시를 빨리 참가해서 바라보지 못해서 좀 늦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는 5월 14일까지 페터 바이벨 인지 행위로서의 예술이라는 타이틀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전시는 미디어 개념 미술 작가로 알려진 페터 바이벨의 작품 세계를 조망하는 대규모 회교전이다. 페터 바이벨은 1960년대부터 예술가이자 큐레이터, 이론가로 활동하고 미디어 아트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전시는 그의 작품 세계를 예술 행동, 퍼포먼스, 사진, 언어 분석, 글쓰기, 시, 비디오, 확장 영화, 컴퓨터 기반 설치 작업 등 총 10가지 주제 아래서 살펴보며 작가의 대표 작품 약 70여 점이 소개된다. 디폴더, 한국 근현대 미술가들의 아카이브 작품 4월 28일까지 김달진 미술자료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다. 디폴더는 김달진 관장이 50여 년간 수집해온 자료들을 한국 근현대 작가별로 축적하고 있는 아카이브 이름으로 김달진 미술자료 박물관이란 의미하는 달진의 D와 자료 도큐멘트의 D를 붙여 만든 명칭이다. 현재까지 335명의 작가별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으며 1850년대생부터 1970년대생 작가까지 시기별 한국 근현대 미술가들을 선별하였다. 이번 전시는 디폴더를 처음 소개하는 개괄적인 전시다. 정연 작가 초대전 5월 2일까지 인사아트프라자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정연 작가는 장갑의 작가라고도 잘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 유학 시절 딸이 타국에서 공부하며 작업할 때 혹여나 손이 부르트며 고생할까봐 어머니가 보내주신 면장갑 한 상자가 그 시작이었다. 그 이후 장갑은 작업 표현의 기초이자 도구 역할을 하는 수단이 되어 작가로서 실험적인 수행을 이어갔다. 섬유 미술에서 출발한 예술 세계는 회화, 판화, 조각, 설치 미술 등 장르의 경계를 허물며 광범위하게 뻗어나가고 있다. 4월 28일까지 갤러리 반포로 5에서는 이범은 작가 초대전이 열리고 있다. 꽃춤 2023이라는 타이틀로 전시된다. 이범은 작가의 꽃춤은 가장 한국적인 꽃인 진달래와 철쭉으로 생동하는 생명의 이미지를 포착하고 수많은 꽃들이 마치 군무를 추는 것처럼 화폭을 가득 채우면서 자연의 질서와 조화로움을 탁월하게 구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저명한 예술평론가이자 철학박사인 벤지수 알렉산더는 이범원의 작가의 작품에 담겨있는 꽃들의 군무는 복잡한 인간관계의 연결과 상호작용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작가는 매번 새로운 화법을 통해 세상의 관찰자이자 구성원으로서 각기 다른 관점과 존재를 끊임없는 찾아가는 모색과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서양화가 민병각 작가의 탐화 여정 60년 전이 4월 30일까지 남포미술관에서 열린다. 김인환 미술평론가는 민병각 화백의 작품 세계에 대해 꾸밈없는 순수한
자연의 얼굴인 심상적 풍경을 바탕으로 구상적임과 아울러 구상의 단계를 벗어나면서 추상화 되어가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적었다. 네 개의 전시관에는 각 작가의 내면적 명상과 성실한 일념, 회화적 소신이 창조해낸 작품들을 연대별로 전시하여 작업의 변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출품된 수작 40점은 전시가 끝난 후 작가의 기증의사에 따라 남편 미술관이 영구 보존하게 된다. 당리 미술관에서는 5월 16일까지 2023 아티스트 그룹 이구에나와 함께하는 당리 미술관 단체전이 열리고 있다. 숨어있는 벚꽃 명소 당리 미술관이 벚꽃과 겹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메타버스 제페토에서 동시에 진행되어 온라인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이구에나는 젊은 작가들로 구성된 순수 미술 프로젝트 팀으로 2019년도 7월에 창립된 이구에나 팀은 소수의 순수 조각 전공자들 모임으로 출발해 다양한 출신 지역의 학교의 작가, 기획자 등 30여 명이 구성원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다. 윤정철 해고전 부산 미공화랑에서 5월 4일까지 개최된다. 윤 작가는 1934년 경남 밀양 출생으로 부산사범 졸업 후 교단에서 많은 후학들을 양성하였다. 산미술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고 일평생 올곧은 품성의 교육자이자 화가로서 순수한 진정성을 잃지 않고 일관된 작업을 해왔다. 이번 전시회는 과거 60년간의 작업 중에 선별된 주요 작품 30여 점이 선보인다. 미공 하나에서 기획된 윤정철 선생의 회고전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감성미술관 송이홀에서는 4월 30일까지 유경진 초대전이 열리고 있다. 작업 이야기 중에서 회화는 자연에 많은 영감을 얻고 자연에서 얻어진 자료를 사용하여 그 영감을 기록해왔다. 나에게 있어서의 자연은 물상이기 전에 심상이다. 자연은 나에게 사계절의 변화를 보고 느끼게 함으로써 내 마음속에 깊이 내재되어 작업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자연에서 느낀 기억들을 하나씩 찾아내어 작업의 모티브로 잡고 전통적인 재료와 채색, 기법에 충실하면서 우리의 자연 서정성을 디자인적으로 단순화해 재해석하는 작업들을 선보인다. 4월 30일까지 남성미술관 2층에서는 별관과 함께 민화를 선보인다. 최남숙 초대전이다. 민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이다. 현대 창작 민화에서도 반드시 그 정신만은 담아내야 한다고 한다. 또는 민화가 갖는 자유로움 속에 나타나는 해악은 보는 이를 웃음짓게 한다. 그런 민화의 특징들을 내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나는 가족이라는 주제로 가족의 행복을 작품에 담아보고자 했다. 그런 것이 가족 시리즈이다. 우리 집 식구는 4명이다. 그래서 4마리의 호랑이 가족을 그렸다.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또한 그 그림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뤘으면 하는 바람이다. 6월 25일까지 이천 시립 월전미술관에서는 신도원도전이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동아시아의 유토피아인 도원을 16인의 한국화 작가의 작품을 통해 조명한다. 복고적 그림인 도원을 과거와 전혀 다른 시각과 표현 방식을 그려낸다. 신도원도의 아름다움과 색다른 감각을 선보이는 의도로 준비되었다. 도원이라는 장소가 주제인 만큼 출품작은 모두 넓은 의미에서 산수화 혹은 산수 인물화에 해당된다. 따라서 현대 한국화에서 전통적인 주제와 제재의 그림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의미도 지닌다고 한다. 4월 30일까지 갤러리 조선에서는 그림 회의, 그림 화, 최수련 개인전이 열린다. 회화를 풀어 쓴 전시 제목, 그림 회의, 그림 화는 최수련 작가가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암시한다. 동북아시아의 전통과 고전 이미지, 그것이 다시 현대에 재생산된 모습을 유화로 그리던 작가는 고전 괴담, 동양화론서, 예언서 등 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글 세대를 위한 필사 연작은 작가가 수집한 원전의 한문 텍스트를 그리고 도금과 한글 해석을 첨가한 작품이다. 금호 미술관에서는 4월 20일까지 금호 영 아티스트전이 열리고 있다. 전시 일부는 2022년 제20회 금호 영 아티스트 공모전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6명의 작가 김원진, 정영호, 조재, 이희준, 임노식, 현승희 중 김원진, 정영호, 조재 3명의 작가로 구성되어 있다. 배화 미술관에서는 6월 30일까지 정물 도시전이 열리고 있다.
도심 속 열린 미술관을 지향하는 세화 미술관은 도시를 테마로 하는 정기 기획전을 개최하였으며 이번 전시는 도시의 정물을 주제로 한 도시 기획전이다. 과거 개최한 도시 기획전은 도시 산책자, 글로네리오의 시점, 대도시의 외연을 구성하는 빛과 색채의 탐구,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단단히 구축되어 있는 도시의 미시 세계를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서 선보였다. 5월 15일까지 청화랑에서는 임만혁 개인전, 바람, 햇살이라는 테마로 전시된다. 1968년 임만혁 작가는 2000년 동아미술제 대상을 수상한 작가로 2002년 성공미술관 내일의 작가상에 선정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작가는 2003년 첫 개인전을 열었고 올해는 첫 개인전으로부터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한국화와 서양화를 전공하여 한지위의 목탄 채색이라는 독특한 기법을 사용하는 작가의 작품에는 한국적 힘이 있다. 어느덧 50대가 된 중견 작가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화단에 인정받는 작가로 성장하였고 이번 개인전에서는 작가의 풍성한 모습을 보여준다.